염정 팀장님 모시면 우리가 늘하는 또 공모주 체크 퓨런티어는 이제 오늘부터 공모주가 이제 일반 공모장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네 종목이긴 한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의미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장 영향, 장이 안 좋아서? 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하냐라는 건 지금 뭐 종목에 어떤 섹터가 들어가고 이게 어떤 종목이냐 보다는 최근 기관 수요 예측 보고 이제 공모가 보고 들어갈까 말까만 빨리 결정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네 종목이 상장 청약을 하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퓨런티어 지난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죠. 퓨런티어 그리고 스톤브릿지 벤처스 벤처 회사고요. 그 벤처 투자 회사고요. 그 VC는 골프 용품 뭐 골프 뭐 거리 측정기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풍원정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아는데 풍원정밀 역시도 그 OLED 관련된 OLED 뭐 증착용 금속 마스크 관련된 이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OLED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같았으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뭐 섹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기관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타났고 공모가 어떻게 형성됐나 퓨런티어 내일까지니까 그거 먼저 볼게요. 성공적이었어요. 일단 성공적 기관 투자 경쟁률 1500대1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확정 공모가 상단보다 넘어섰어요. 네. 이런 경우는 최근 들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11,400원부터 13,700원 구간이었는데 15,000원으로 그렇죠. 확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쟁률도 높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반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하고 신한이에요? 유한타 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경쟁률이 높대요. 네. 네.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유한타증권이 대표 증권사이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카메라 조립, 자동차 검사 카메라 관련된 뭐 검사 장비 관련된 장비 핵심 뭐 부품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회사가 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신다기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2개년도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적자 상태에다가 작년도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그래도 봐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퓨런티어는 청약을 하시되 대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항상 하는 매도 전략, 당일 매도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스톤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을 특별히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안 하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지금 공모가 하단 네.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케이. 예, 기간 경쟁률 20대 1 그냥 스킵 하겠습니다. 스킵하고. 예. 네. VC 같은 경우에도요. 공모가 하단에서 지금 형성이 됐고 기간 경쟁률 190대 1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런 종목이 갑자기 막 혼자서 가버릴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청약을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청약을 권장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네. 사실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종목은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네. 청약하는 풍원정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요. 풍원정밀 역시도 이제 OLED 마스크 관련돼서 우리 국내 주요 고객사를 두고 지금 뭐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은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좋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OLED 관련주가 지금 엄청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공모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가랑 기간 경쟁률 확인하시고 나서 주 후반에 청약 여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번에 네 개나 있지만 다른 종목은 다 별 볼 일 없고요. 예, 퓨런티어 한 종목은 유망하다. 그리고 풍원정밀은 후반에 한 뭐 수요일이나 확정 공모가 네. 나오겠네요. 그때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실지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